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제목은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심령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보이고 세상 만물에 금가루를 뿌린 듯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길에 만나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짹짹짹 축복해 축복해 이렇게 들립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길도 부드럽게 속삭이며 지나갑니다. 오늘은 꼭 축복해 보세요. 성공 화이팅! 세상의 모습은 원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내 상태에 따라 환하게 빛나는 세상으로 보이고 반대로 시험에 들었을 때는 정오의 햇빛조차도 어둡게 느껴지고 빛나는 하늘 아래 부서지는 파도도 잿빛으로 보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어두운 세상을 탓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즉시 자기 영혼을 점검하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아침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잠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렵다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삶이 전쟁이요 지옥 같기 때문입니다. 서로 속이고 속는 세상,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높은 권세를, 많은 돈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닫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할 영혼 속에 마귀의 악한 마음만 가득 차서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며 그 결과 남을 무시하고 또 무시당한 사람은 복수하고 또 서로 끊임없이 비교하며 경쟁하며 자기 자리를 잃을까봐 불안불안 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에 무한한 사랑과 용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던 삶을 멈추고 세상 방식을 초월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이제는 어둡고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원치 않던 삶을 살던 시절을 청산하고 자유함 가운데 당당히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획득하고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삶은 죄의 노예가 되어 나 자신을 학대하니 당연히 남을 무시했습니다. 또 나를 괴롭히고 손해를 끼친 자에게 복수했습니다. 나보다 앞선 자를 질투하고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 나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수준의 삶을 나를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고 불행하게 만든 자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결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과거에 나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축복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축복하는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입니다. 축복할 때 내가 거듭난 것을 체험하며 내 영혼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원수를 축복할 때 내가 살아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함으로 내가 다시 회복됨을 체험합니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축복하는 삶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